오늘 저녁에는 극단에 안 나가? 예, 오늘은 완전 쉬는 날이에요. 어, 완전히 쉬는 날도 있구나. 이거 뭐야? 너 화투 치냐? 아, 심심해서요. 맞아, 너 참 고스톱 잘 치지. 접대 민호가 가르쳐줘서 이거 한번 해봤는데 컴퓨터로 치니까 재미없더라. 이거 떠들면서 쳐야 맛있지. 그건 그런데 상대가 없어서요. 야, 나랑 한판 칠래? 네? 그럴까요? 그러자. 준이 때문에 요새 판에 묶여서 영 심심했는데. 아, 그래요. 준이 지금 막 잠들었으니까 두 시간은 잘 것 같은데. 화투 갖고 와. 네. 어머님, 그럼 저 맞고 쳐야겠네요. 아유, 이왕이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. 서 선생 집에 없어? 예, 없어요. 그리고 걔는요. 고소 못 쳐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, 아줌마. 너 여기 웬일이야?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아, 저 집에 가는 길인데 민호가 이거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부탁해서. 어, 고스톱 치세요? 그래, 왜? 맞고 치시는 거예요? 저도 끼워주시면 안 돼요? 어? 저 고스톱 좋아하는데 저도 끼면 안 돼요? 저 시간 많은데. 야, 학생이 무슨 고스톱이야. 아, 왜? 끼고 싶으면 껴. 맞고보다는 셋이 치는 게 좋지. 아싸, 요즘 상대가 없어서 심심했는데. 야, 우리가 너 학생이라고 봐줄 줄 알아? 안 봐주셔도 돼요. 점 얼마예요? 점 100? 에이, 애도 있는데 점 50만 해요. 어, 전 상관없어요. 점 100 좋은데요? 야, 내가 아무리 코묻은 돈을 뺏어 먹을까 점 50만 해. 걱정 마시라니까요. 나중에 개평이나 달라고 그러시나. 어, 자신 있나 보네. 그럼 일단 점 100으로 시작해요. 아이고, 나중에 울지나 말아라. 걱정 마세요. 걱정되는데? 난 둘 다 걱정된다, 야. 어머님 하시죠. 좋았어, 나 간다. 쌍피야, 쌍피! 났어, 오점. 구돌이! 너 따냐? 아니요. 아, 두 시간을 넘게 쳤는데 본전이네. 이미 너는? 저도 본전인데요. 만만치가 않네. 한 방이 안 되네, 이거. 둘 다 생각보다 고스톱인데. 아휴, 죽겠다. 시장하시죠. 뭐 좀 시킬까요? 여보세요? 왜 자꾸 찾아? 저녁 그냥 대충 좀 시켜 먹어. 뭐? 알았어. 어, 나 가봐야겠는데. 지금이요? 아, 허무하다. 너무 늦긴 했죠. 어, 벌써 4시간을 넘게 쳤어요. 뭐가 이래? 4시간을 쳤는데 겨우 200원 안 낸 세상에. 저도 뭐 그래요. 다 본전이잖아요. 우리 허무한데 좀만 더 해요. 승부가 안 나는 걸 뭐. 그리고 나 저기 할배가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얼굴이라도 들이밀어야 돼. 그럼 우리 저녁 각자 먹고 다시 만나는 건 어떨까요? 뭐? 저녁 먹고 다섯 판만 크게 어때요? 지금 여기 있는 돈 다 걸고. 돈을 다 걸어? 다섯 판만. 그 안에 승부가 날 것 같은데.
그쳤네. 시작한다. 고! 치시죠. 자. 누구냐고? 유미. 맞아. 이름이 강유미였어. 민호 여자친구였지. 얘가 화투만 잡으면 참 묘했어. 내가 본 화투쟁이들 중에는 아주 최고였지. 아직도 얘랑 친 그 마지막 판이 아주 눈에 생생해. 어? 그걸 쏘치시네요? 에이, 할머니 흑사리를 내셔야죠. 어? 어, 그래. 아, 너 때문에 이겼다. 너 할 일 없으면 우리 한 판 칠까? 아싸, 패 좋고. 아, 패꼬라지 하고는. 아무도 없어. 다들 어디 갔나? 저 무슨 소리야? 또 싸셨네요. 근데 이걸 어쩌나? 제가 갖고 있는데? 어휴, 많이 났네요. 죄송합니다, 자꾸 이겨서. 그걸 들고 있었어? 죄송해요. 아, 열불 터져. 내가 지금 몇 판을 내리진 거야? 자, 피박이 시구 고도리에 팔. 나 피박 아니야. 에이, 왜 이러세요? 다 봤어요, 피박이 시잖아요. 내놔! 이놈 할바보이! 할아버지 오셨나 봐요. 쉿, 조용해. 아무나 안 열어! 안 되겠다. 나중에 가자. 어, 왜 이러세요? 이번 판은 계산하셔야죠. 지금 그게 문제야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이 자식이 어서 고스톱을. 엄마, 얘 데리고 지금 고스톱 친 거야? 아, 민호야. 민호. 문 열어주지 마. 강유미가 오늘 나한테 죽었어. 아, 안 돼. 아, 야. 야, 어디 가? 엄마가 너무 많이 났네. 그냥 애들은 뭐 하는 짓이야, 그냥. 아니, 학생을 데리고 놀음을 해요? 뭐. 내가 다 했어, 내가 다. 어휴, 나 왜 나한테 그래. 나 열불나서 죽겠는데. 그놈의 집에 캠핑 하나 앉았단 말이야. 아, 열불나. 근데 이걸 어쩌나? 제가 갖고 있는데? 아, 거기서 왜 흑사리를 먹어? 흑사리를! 네. 저 배고픈데 뭐 먹을 것이 없어요? 똥을 먹어야지, 똥을! 네? 똥을 먹으라고요? 바보야, 똥 먹어!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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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! 할머니! 어, 유미 어디니? 유미 집에 갔냐? 유미는 왜요, 할머니? 어? 야, 유미야! 한 판만 치자, 한 판만. 안 돼요. 저 진짜 선생님한테 맞아 죽어요. 딱 한 번만. 어? 딱!
딱 한 번만. 아, 애들 기다리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야! 이봐! 아, 나 진짜 안 되는데. 한 판만. 응? 아, 너 할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. 그럼 딱 한 판만이에요? 딱 다섯. 어이야. 지금 야? 생각해도 신명나는 한판이었어. 춤을 추듯 아름답게 개화는 어울려서 도합 네 판을 쳤지. 야. 그리고는 마침내 그 운명의 다섯 번째 판. 그때까지 조금 잃고 있던 나는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. 뭐? 큰일 났네. 두고. 큰일 났어. 잠깐만. 쓰리고 하실 거예요? 그동안 걔한테 당했던 수모를 한 방에 모두 날릴 기회였지. 고. 국진만 잔뜩 들고 이게 뭐야? 아니 방금 국진만 잔뜩 들고라 그랬잖아. 그러면 설사를 안 할 수도? 국진이냐 피냐 영겁의 시간이 흐른 듯 했지. 그리고는 그냥 마침내. 그래 나는 김에 한 점이라도 더 내서 박살을 내야지. 왜? 순간 나는 걔한테 말렸다는 걸 알았지. 쐈다! 아싸! 3, 4, 5, 6, 7. 꼼짝 좀 마! 너 숨에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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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놈 말 말이야! 어? 왜 그래? 엄마, 이봐. 이 사람이 왜 이래? 왜 이래? 어? 여봐. 나는 한동안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아쉬워했었지. 할머니, 너무 욕심부리시면 모든 거 다 잃어요. 인생에서 배워야 할 그 중요한 교훈을 그 마지막 화투판에서 그 애는 나한테 가르쳐 준 거지. 유미를 아냐고? 참 묘한 애였지. 내가 본 화투쟁이 중에는 아주 최고였어. 여보세요, 이게 몇 집 차야 이게? 내가 발로 둬도 이거보다 낫겠다. 무슨 발로 둬도. 한 판 둬도. 대신 내 이번에 발로 둬줄게. 응? 어때? 아, 아. 거침없이 하이킥.